예정입니다. 어? 방송 예정? 오케이 오케이. 아마 켜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다려봐요 아직. 어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인사드려볼까요? 네, 저희 한번? 인사, 네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둘 셋 크랙터 굿! 안녕하세요 셀프입니다! 예! 저희가 약간 지금 민낯이잖아요 굉장히. 이런 모습도 약간 인간미 넘치니까 저희 이렇게 한번 찾아와 봤어요. 맞아요. 맨날 무대 화장만 하다가.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네. 친근한 모습. 근데 굉장히 좀 부끄럽네요 이게 약간 화장하다가. 맞아요. 굉장히 민낯으로 하니까 부끄럽네. 바로 알아주셨네요. 케이타랑 원이 커플로 커플. 아 맞아요. 저희 오늘 방송의 이제 포인트죠. 오늘을 위해서 이걸 맞췄어요. 맞아요. 사실 어제 드라이 리허설 할 때 이걸 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 화려한 조명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감독님들이 저희는 누군지 헷갈릴까 봐. 아 저희 핸드폰 하는 게 아니라 댓글 보는 겁니다.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그래서 할 거는 그냥 소통하고 싶어서 저희 찾아왔습니다. 네. 토요일 또 쉬는 날인데 저희 근데 오늘 해야죠. 비가 와가지고 오 준현 준현 저는 오늘 모자 썼습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되게 귀엽네. 되게 귀엽죠. 좀 얼굴 보여줘. 그 원픽 아니에요? 제가 봤던 태균이 형 중에 제일 태균이 형이 좋아하는 모자 아니에요? 어 맞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모자예요. 휘영 후드 귀엽다고. 아, 귀여워. 사실상 저희가 다 색깔별로 다 입으려 했는데 맞아요. 저희가 옷이 없습니다. 맞아요. 혈색색으로 원래 맞추기로 했는데 점심 먹었어요? 선빈아 어쩜 그리 잘생겼냐. 아 너무 잘생겼고. 감사합니다. 오늘 TMI 물어보시는데 TMI 오늘 TMI 저랑 원이랑 도환이랑 방금 그 뭐였지? 묵은지 갈비찜 먹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한 10시, 11시쯤 일어나가지고 휘영이랑 도환이랑 아 맞아요. 와, 아침에 한 1시간 반 동안 운동하고 왔어요. 아, 저는 6시 일어나서 밥을 먹고 웨이트 2시간 했습니다. 아, 오, 딱 운동하고 왔는데 거실에서 저는 너무 좋다. 저는 뭐 먹었어요? 케이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케이타 형 오늘 잠자는 날. 점심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셋은 묵은지 갈비찜 먹었고 맞아요. 케이타는 밥보다 잠. 맞아요. 맞아요. 잠으로 에너지 섭취. 그래서 케이타 밥 먹을 거야 했더니 밥 먹을 거야? 잘 거예요. 그래서 태근은 뭐 먹었어요? 저는 김밥 먹었어요. 김밥이랑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되게 좋아해. 복숭아. 되게 복숭아 같은데. 휘영은요? 저는 오늘 일어나서 이제 현빈이가 어제 사온 아이스크림과 닭가슴살 두 팩을 먹었습니다. 아 닭가슴살. 이것도 TMI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제일 빨리 일어났거든요. 빨리 일어나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새벽 6시. 와. 너무 고파서 이제 먹을 거 사는 게 없어가지고 냉장고에 열었는데 아이스크림 있더라고요. 바로 샀어요. 맞아. 어제 아이스크림 사왔거든요. 여러분들 소통을 한번 해봅시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탄 오빠 머리 잘랐냐고 하는데 어? 알아보셨네? 맞아요. 머리가 짧아지고 제가 지금 이 브이앱 한다고 좀 도환이 머리와 탄이 형 머리를 해줬는데 어때? 이쁜가요? 살짝 덮었어요. 탄이 형 조금 제가 오늘 좀 귀엽게 그러네. 도환이 살짝 덮었죠. 원래 도환이 느낌은 귀여운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살짝 귀여운 탄이 형의 모습을 보시라고 귀엽게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나 항상 귀여워? 도환이 형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네? 저요? 네. 아, 한번 포즈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쉽게 오는 날이 아닙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덤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다 같이 한번 소나트 한번 날려볼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소나트 그 이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다르네. 역시 이게 머리가 다 일곱 개다 보니까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비 좋아하는 날씨 좋아하는 비 오는 날씨 좋아하는 멤버 있냐고. 아, 저요 Why Don't We도 좋아해요. 오, 센스. 이게 재밌는 댓글이 있어요. 뭔데요? 오빠들 사람들이 귀엽다 해주니까 세상이 다 오빠가 같지? 우주도 다 오빠들 거야. 오, 좋은데? 센스쟁이. 댓글 아 그쪽 보구나. 여러분들 오늘 뭐 하셨어요? 비도 오는데 밥 먹었어요?
비 오는 줄 몰랐는데 아까 원이가 나가고 비 오는 줄 알려줘서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와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전력 질주하고 숙소로 달려왔죠. 근데 그 비 맞으면서 뛰는 그런 네, 그 감성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그러다 머릿속도 없어져요. 형이 진짜 지금 유산소 운동을 지금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어제 밤에도 이제 자는데 갑자기 옆방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지? 라고 하는데 연빈아 운동 가자 해가지고 운동을 너무 짜리야. 좋아해. 잠시만 근데 탄이 형 자꾸 안 보이거든요? 보여요? 그래가지고 1시 반에 해서 형 저 잘 거예요 해가지고 한 1시 한 정도 신랑이 하다가 2시 반에 나가가지고 30분 정도 뛰고 나왔어요. 진짜 열정이 계속 저한테 전화로 현빈아 지면 안 돼 일어나 이러면서 비나 온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댓글들이 올라온다. 아 주말에도 일하는 저희는 이걸 일이라서 생각 안 하고 여러분이랑 놀려본 거예요. 그렇죠. 팬분들 네. 보고 싶어서 네. 왔어요. 저희는 소통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여기 그거 있어요. 어제 그 지하철에서 애드리브 사이프 영상 잘 봤다고. 아 어떠셨나요? 짐이 너무 많으시네요. 잘 지나갑니다. 태그 달다. 태그 달다. 재밌게 보셨나요? 마지막에 제 배드보이 잘 보셨나요? 아, 아 마지막에 진짜 킬링 포인트 킬링 포인트 마지막 다음에는 더 제대로 추는 걸 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케이타 아직 잠 덜 깬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케이타 그래도 지금 열심히 잠은 확 한 번에 잘게요. 네. 침대에만 네. 일어나면 침대에만 나오면 바로 에너자이저를 받게 돼. 오늘 착장 소개해줘. 간단히 이제 한 명씩 한번 소개해볼까요? 도안이부터? 오늘은 이제 약간 Simple is the best. 오! 심플 is the best. 맨투맨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둘은 같이? 같이 소개해? 저희 뭐 그냥 말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한번 커플 포즈로 한번 커플 포즈? 하나 둘 셋. 오 귀여워 귀여워. 제가 휘어 저는 이제 보라색 색감에 꿀리지 않는 노란색 소트. 아니요 꿀리지 않는 저는 hey, yellow boy. 저는 올블랙. 귀여운 헐렁한. 올피. 너무 귀여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우리 탄이 형은요? 원래 오늘 책을 한번 맞춰 입기로 했는데. 아 진짜. 어떻게 된 일이지? 네?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 어제 숙소 같이 들어오면서 이제 네. 야 우리 내일 뭐 같이 맞춰 입자 이랬는데 네. 혼자 검은색으로 입고 있어. 전... 싱가포르에도 비가 온다고. 아 우리 현빈이의. 오늘 옷 한번 저는 제가 좋아하는 프린팅이 되니 아기 아 귀여워 아기가 포인트입니다. 네가 더 귀여워. 맛있게 먹어. 아 뭐야 신통까지 이거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영어로 말하기 영어? 영어로 말하기 영어로 말하기 그러면 okay. It's English time. Okay. It's very easy. Hey, come on 한 2분 hey. 정도 동안 한번 okay, okay. 짧게 해봅시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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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up guys? 그럼 댓글도 영어로만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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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e name? We love you. Oh, we, me too. Okay. I love you. I love you. Yes. You guys shooting something? Can wait. What is that mean? No wait. Yes. Yes. You understand it? You can say. No. Tiamo, Brazil. Please. Oh. No. You understand. Tiamo. Tiamo. Understand. Understand. So what? And what are you guys good at math? Yeah. Oh. Yes. Uh-huh. I understand. Yes. Good at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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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Math. Math. 잠깐만요. 저희가 저희가 영어로 하니까 말이 없어져요. 지금 아, 그래서? 다시 한 번으로 합시다, 여러분. 영어 타임 끝. 끝. 예. 케이타 눈 뜨고 자는데. 헤이. 여러분 이번에 눈 뜨고 자세요. 눈 뜨고 주무세요. 지금 도안이가 채팅창이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아, 이리로 와봐, 내 일로 이렇게? 응. 지금 이거 좀 방금 댓글에 영어 타임 시작하니까 댓글에 많은 분들이 난 가만히 있어야겠다가 좀 많으신 것 같아. 아니 내 이름 도안 이름 도안 보이네. 미안하다. 이쪽으로 이렇게? 아니 원쪽으로 조금 더 붙어. 이렇게? 내가 조금 쓸게. 그러면 이러면 되죠. 그럼 이제 잘 보이나요? 그냥 너무 힘들지 않겠어? 아니요 그냥 이쪽으로 좀 이렇게 오면 그렇지. 이제 좀 보인다. 여러분들 저희에게 궁금했던 점들 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 말씀드릴게요. 아 저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콘텐츠나 그런 거 저희가 저희가 했으면 하는 콘텐츠 그런 거 좋다. 좋다. 있으시면은 올려주세요. 저희가
비가 오네. 나는 또 감성에 젖지. 거의 최고의 감성남. 19살 인생에 사이퍼 최고의 감성남. 어, 다들 저녁 메뉴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비가 올 때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파전. 오, 오케이. 김치전. 김치전. 맞죠. 파전. 김치전. 어, 비 오는 날에 역시 국밥. 국밥. 와, 완전 국밥을 좋아해요. 진짜로. 저는 국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나 그거 라면에 김밥. 오. 그것도 맛있지. 거기에 이제 치즈 딱 올려놔가지고. 떡볶이도 필수인 거 아시죠? 푹 담궈가지고 김밥. 떡볶이는 말 안 했죠. 이건 필수라. 오, 오, 되게 좋다 이거. 약간 서로 스타일로 옷 입혀주기. 오, 재밌겠는데? 오, 재밌겠는데? 이거 혹시 형 메모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저희가 이제 태근 스타일 입는 사람들이 기대되는 태근 스타일 성하기 쉽지 않은데 한번 입어봅시다고. 태근, 너는 한국어로 생각하니 아니 영어로 생각하니 태국어로 생각하니? 저는 꿈꿀 때도 세 가지 언어로 다 꾸가지고. 오, 브레인 브레인 여기서 오. 되게 현빈이가 성원이 아침 만들어주는 거 보고 싶어요. 아, 저도 먹고 싶습니다. 서로의 아침을 이미, 만들어준다? 이미 원이가 한번 말을 해놔서 한번 기획을 이렇게 해보기로. 나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현빈이 형이 뭐 먹을래 이러길래 난 형이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시 나오니까 배달 음식이더라고요. 아, 나 그거 보고 싶다. 맛있었어요? 그죠? 맛있었어요. 그거 태그랑 현빈이 형의 요리 대결. 맞아. 아~ 우리가 맛을 평가하는 거야. 맞아. 오~ 괜찮은데? 재밌겠는데? 재료만 딱 사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은 네, 재밌을 것 같아. 한번 해봅시다. 요리 라이벌. 휘 오빠 애교 좀 해줄 수 있어요? 어, 그럼 보여줘. 헤이, 보여줘. 한번 가주세요. 헤이. 하나, 둘, 셋! 병아리, 병아리. 오늘 탄이 형도 너무 귀여워요, 머리가. 탄이 형, 탄 오빠 19살 같이 보인다는데? 오. 아, 근데 요즘 제가 그 소리를 들어요. 친구! 막내! 19살, 지금 이제 26살인데 19살 때보다 더 젊어진 것 같다고. 좀 반응이 늦은데? 세이 티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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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 사랑한다. 티아모 사랑한다는 뜻일 거야. 무슨 캐릭터를 좋아하냐? 전 티라미슈. 이 질문 굉장히 지금 5살 대표님인데 5명 대표님. 네. 저는 5명. 저도 5명 대표님입니다. 네. 진짜 든든하게. 네, 너무 든든해요. 5살 대표님도 궁금하긴 한데. 브이로그 어때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브이로그도 좋아요. 브이로그 좋아요. 저는 학교 가는 브이로그 찍어 보고 등교 브이로그하고 우린 출근 브이로그. 그치. 학교 가면서 형들 한 명씩 다 깨우고. 아니 거기서 내가 이제 아침하고 이제 원이 밥만 들어서 일어났는데 봤다. 우리 한번 그 숙소 TMI도 해볼까요? 저는 휘 형이랑 같은 방 쓰는데 형이 코를 굽니다. 그건 진짜 피곤할 때만. 와, 나 어제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밖에 탱크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 정도? 진짜로. 혹시 탱크 소리 들어본 적 있나? 아, 그럼. 지금 금필 선생님 공부지. 아, 좀 힘들긴 했어. 저는 케이타랑 쓰는데 케이타가 이제 밑에서 조용히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마치고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이제 케이타가 한참 조용해요. 케이타 잘 안 해요? 아니요, 그냥 눈 감고 있어요 하고 1분 만에 잠이 들어요. 갑자기 케이타 그래서 안 자면 이제 케이타랑 같이 또 얘기하려고 이렇게 딱 보는데 안 될 수 이렇게 가만히 자고 맞아, 케이타랑 안 될 수 보자. 근데 그 안 될 개구리 안 돼. 맞죠? 맞아요. 여기 근데 그게 눈 떠져 있어가지고 눈 떠져요. 눈 뜨고 주무시잖아요. 우리 탄이 형 방이랑 태근 형 방은요? 저희 방은 저희는 우리 둘 네, 우리는 엄청 조용해가지고 조용한데 네. 우리 방이 이제 안방에다 화장실 하나 더 있으니까 막 밤에 갑자기 누가 똑똑하고 들어요. 화장실 써. 우리 도안이는 독방이잖아. 좋아요. 제가 꼭 놀러가 주잖아요. 그래서 아 맞아요. 우리가 항상 자주 놀러가 주죠. 계속 누워 있으면 와가지고 진짜 거기는 한 명씩 가. 맞아, 한 명씩 계속 들어. 누가 가? 도하나 뭐해? 나가면 도하나 뭐해? 맞아. 어,
이제 좀 풀렸네요. 와. 성원 쌤 사진 찍는 법 강의 신청 언제 받냐고. 그거 나중에 아. 제가 만약 브이로그 찍게 되면은 그때 알려드릴게요. 오, 수강 신청 해야겠네 이거. 해야지. 오늘 뭐 먹었냐고. 오늘? 오늘 뭐 닭가슴인데. 아까 갈비찜 먹었고 4명. 맞아요. 닭가슴 먹었고. 형 또 프로틴 먹었고. 와, 아 맞다. 초코맛 프로틴 오늘 두 컵 했습니다. 그 저희가 이사를 했을 때 프로틴 그 통? 통만 엄청 많이 봤어요 제가. 그 프로틴 통 나 다섯 개 있다. 지금도요? 다 있어. 지금 숙소에도? 지금 숙소도. 와 대박. 근데 그 약간 초코맛인가? 초코맛. 초코요? 나 올리 초코. 너무 맛있겠다. 서건 오빠 복싱하는 거 보고 싶어 그러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아, 여기서 찍고 한번 보여주죠. 섀도우 복싱. 와, 와, 와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야. 이거 코에서 나는 소리예요. 도하나 반하트 해줘. 네? 반하트. 하트 반. 반? 반하트. 반쪽짜리 하트. 반쪽. 반쪽짜리. 어떻게 이렇게? 너 편한 대로 해드리면 되지. 너의 스타일 고래하는 거 있잖아. 아 이거요? 어. 고개 갸우뚱해주고 이렇게 보셨죠 여러분? 제가 사이퍼의 애교 이제 아, 선생님입니다. 애교 그러면 마스터 한번 했어. 보여주세요. 애교 보여주세요. 선생님 야, 애교 나 매번 했잖아. 한번 더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요즘 들어서 진짜 맛 형의 애교를 진짜 엉아리 보면 행복하네요 진짜.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냐 물어보시는데 진짜 아, 그건 네. 아니에요. 그건 피자가 아니에요. 오? 오, 오, 오 지금? 그건 피자가 아니에요. 위험해요. 그 바로 위험해요. 나, 지금 어... 바로 뒤에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일은 차갑게 먹어야죠. 포테이토 피자 좋아하는 와, 그건 진짜 맛있지. 베이컨 포테이토가 진짜 여러분 피자는 페퍼로니 피자가 불고기 피자입니다. 오리지널 피자 페퍼로니 피자가 진짜 맛있는 거죠. 혹시 양파랑 핑크만 안 들어가면 다 좋아요. 다들 4명 쓰시는 분들 다른 이름 후보 있었냐고. 있지 않았어요? 후보? 뭐 있었지? 모르겠다. 나는 아, 네. 태... 저는 있었어요. 어, 태그는 있었다. 네, 저는 월 전에 전 예명이 TQ. 아, TQ. TQ를 이제 TQ. 지훈이 형이 지어 주신 네. TQ인데 이제 태그가 태그로 하고 싶다. 네. 해 가지고 바꿨죠. 다른 바로 그냥 이 이름이 됐던 거 같아요. 맞아요. 다 그냥 한 번에 정해져 가지고. 저희도 그걸 만족해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없었어요. 사이퍼 모두가 마을 기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마을 기타. 마을 기타. 마을 기타. 다 여행 갈 수 있으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와. 일본이요. 전 태국이요. 전 저번에도 말했지만 세계 여행이요. 전 파리요. 전 일본. 난 우주. 저 LA. 다네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그죠? 우주 좋다. 저도 한번 나중에 가보고 싶어요. 저의 중학교 때 꿈 뭔지 아시죠? 우주 빙세요? 파일럿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파일럿? 파일럿을 타고 이제 우주로 가는 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아유 귀엽네. 케이타는 어릴 때 꿈 뭐였어? 어릴 때요? 저는 꿈이 뭐였을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몇 살에 했지? 제가 12살에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슬퍼지지? 아이고야 괜찮아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전에 내가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예요. 너 뭔가 좀 하고 싶은 거 찾아라 하면서 딱 오디션에 지원한 거죠. 다들 제 어릴 적 꿈 뭔지 아시죠?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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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되는 거였어요.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처음 맞아. 듣고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 형이 한번 그 공룡 모형 옷 입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같이 사진 찍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내 꿈을 이룬 사람이더라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와 이 형 진심이었구나 해가지고 제가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그 설레서 진짜 트레이닝복이었어요. 설레서 공룡 손 이렇게 잡고 찍는 사진이 아주 제 앨범에 있거든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그 되게 초롱초롱한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 케이타 형 아직 잠 안 깬 거 아니야. 노노노노 옛날에 싫어했던 과목이 뭐예요? 아 과목이 매스 그 막 영어 수학 수학 그런. 수학 아 수학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 학교에서 막 일 아 과목 저는 수학을 진짜 싫어했어요. 저도 수학이요. 난 솔직히 체육 빼고는 다 아, 좋았다. 형은 예체능 쪽이 맞았네. 저도 음악 빼고는 다 저는 딱히 뭐 없었어요.
그냥 은근 학교 다닐 때 그 외우는 게 재밌어가지고. 흥민이는 진짜 미술 잘할 것 같아. 맞아. 미술 좋아했을 것 같아. 그거. 진짜 잘 어울려. 아 미술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소질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미술 그만한. 좋아하긴 하는 게 뭔지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아 최근에 들어보니까 좀 소질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공부에 팁을 알려주세요. 어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진짜 암기 과목은 암기 무조건 계속 외워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풀고 그쵸. 이게 쓰면서 외우는 게 명언 제조기. 쓰면서 외우는 게 꿀팁이에요. 그냥 보고 외우는 것보다 쓰면서 외우고 제가 공책 정리하는 게 딱 좋습니다. 어 그리고 자기가 사이퍼 팬이었다면 최애했을 것 같은 멤버 골라달라고 하시는데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데 이게 또 우리끼리 있으니까 또 일곱 명 다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저희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아. 어떻게 할 말이 없죠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수학 진짜 좋아한다고. 와. 저도 근데 수학을 좋아했어요.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도형에서 포기. 도형이 너무 싫어. 도형? 네. 중학교 때부터 이게 정식이 그 방정식 같은 그런 많아지면서. 아 맞아요. 머리 아파. 그때부터 약간 혼란이 왔죠. 워낙 도형이랑 하트해줘라고 하시는데 어? 둘이 커플룸 기념으로 하트. 캡처 하세요. 반지까지. 오. 저 사실 여기 끼려 했는데. 이게 손이 커가지고 절대 큰 겁니다. 항상 자라나고 있는 색상. 우리 에어팟 이름 다 뭐냐고. 아 갤럭시인데.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에어팟. 저는 병나물. 병나물. 이름만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설정을 어떻게 할지. 알려줄게요. 바로 알려줄게요. 끝나고 바로 알려줄게요. 근데 에어팟 이름을 바꿀 수 있었어요? 에어팟 이름 바꿀 수 있고. 그 에어드랍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버즈도 바꿀 수 있어요? 아 그것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아, 버즈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그 여기 두 분은 에어드랍 이름 이름이 아이폰 아이폰 3? 아이폰 전 에어팟 너무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콩나물 5예요. 아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콩나물 5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전 에어팟은 그냥 에어팟이고 그 에어드랍이 그냥 아무도 날 모를 거라고 설정해놨어요. 에어드랍? 저는 그냥 둘 다 태그스 항상 어디 뭐든지 다 태그가 들어가는 거 같아요. 태그스 그냥 태그 태그 좋은 거 같아. 그리고 입에 딱 붙어. 태그 어? 특기 태그. 과목은 태그. 있어요? 특기 과목? 난 네. 체육. 난 초등학생 중학생 다 육상하고. 특기 과목 특기 과목? 특기 과목 잘했다. 특기 과목 저도 웬만하면 영어는 다 A 받았어. 기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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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케이타가 좋아하는 캐릭터 있나요? 캐릭터 저 슈퍼맨 슈퍼맨 그 말한 인형 보여줬는데 그거 아, 그거 스누피 아니야? 맞아요. 스누피 좋아해요. 그 저번에 V앱에서 말한 20년 된 인형을 보여줬거든요. 아 그게 스누피더라고요. 그 스무 살이요? 되게 오래된. 저보다 오래 살았네요. 어, 태그랑 동갑이에요. 그 친구는 이름이 있어요. 어, 누구죠? 푸치. 오, 푸치. 푸치. 뜻이 있나요? 그냥 제가 옛날에 스누피 발음을 못해가지고 푸치 아. 푸치. 아, 귀여워. 네, 저도 애착 인형이 거의 깜통. 나 깜통. 세 살 때부터. 세 살부터 있어요. 어, 진짜? 와, 그거, 나 그거 기린? 우리 방에 그거 있어. 그 왜 혹시 인형 놀이 할 때 연비. 어떤 거야? 너무 재밌었어. 왜? 아니야 나 개가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될 것 같아. 우리 앞에서 말했어. 어? 그 혹시 이렇게 길다란 그 인형 아세요? 미땡 인형? 미땡? 이런 거 걔 얘기해서 미미. 응? 아 죄송합니다. 엎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빼스.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저는 알다시피 떡볶이. 저는 진짜 치킨이에요. 햄버거. 치즈. 쭈꾸미. 저도 팬카페에 올린 것처럼 베이자. 난 회. 오, 회. 뭐, 회. 우리 한번 회식하려면 난리 나겠네. 각자 열심히 가면 좋아하는 것만. 안경 쓰고 있는 멤버 너무 귀엽대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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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안경 쓴 사람 누구 있죠? 무슨 소리? 저 뿐인데요? 아, 컴퓨터 할 때만 해요 저는. 저는 눈이 좋아서 안 써요. 저희도 근데 없어요. 안경은 없는 거예요. 다들 시력 좋아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시력 안 좋아요. 저도 진짜 안 좋습니다. 저도 진짜 안 좋아요. 저 좋아요. 원인은 K 원인 짝눈 좋나?
네 맞아요. 저는 짱눈이어가지고. 1년 살기 대 비둘기랑 1년 살기. 저 다시 태어난다면 비둘기로 태어나고 싶어. 어? 왜요? 하늘 날아. 아. 그리고 독수리도 있고 많잖아. 이게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아, 그렇지. 흔히 보니까. 독수리를 흔히 보진 않지. 근데 비둘기를 1년 동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비둘기로? 어. 네. 비둘기로? 그냥 날아다니면서. 그렇지, 좋지. 여행 다닐 수 있고. 그 뭐지? 이거 좀 높이서 볼까? 너의 이쁜 얼굴을. 구름 구름 안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 보고 싶어. 아. 어. 옛날에 구름에서 구름이 진짜 솜사탕인 줄 알고. 나 나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구름 위에 설 수 있어. 맞아. 구름 솜사탕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백두산 한번 가봤거든요. 여행으로. 진짜요? 네. 오 진짜? 거기서 이제 구름이랑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만질 수 있죠 이렇게? 네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요. 만질 수 있어? 네,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요. 그치 우리 안개처럼 쑥 지나가요. 백두산 거기 천지에 갔었는데 그냥 수증기 마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 애드리브 사이버 전부 애드리브였냐고. 그쵸? 아, 네. 진짜 애드리브 진짜 진짜 그냥 간단히 저희가 이제 지하철인 컨셉이고 이렇게 되, 이렇게 될 겁니다 하면서 이제 고현 선배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속 합을 맞춰 나가면서 어,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된 저희끼리 나간 예능이 그게 처음이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어요. 너무 신기하게 잘해주셨습니다. 고현 선배님 이게 먼저 이거 이렇게 보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하시고 맞아요. 우리가 낸 아이디어도 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되게 잘 봐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왜 누가 발음을 다 정정해? 갑자기 아직 댓글 보기 조금 어색해가지고 너무 빨라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거죠. 어 마리촌 서로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했냐고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 서로 휴대폰이요? 네. 도환이부터. 저는 도환이 조금 한 명씩 다 말해주세요. 한 명씩 다요. 네. 한 명씩 다. 일단 원이는 성원이 하고 원 김포. 우리 현빈이 형은 문 하고 가로 열고 형 가로 닫고 빈 형 그래서 문빈 형. 어 케이타 형 전화번호 없으니까. 아 그러네. 서건 형은 서건 형. 탄 형. 탄 형은 서건 형. 태규 형은 태빈 형으로 돼 있나? 다 본명. 다 본명 했구나. 저기 휘 형은 병근이 형하고 휘 형. 되게 다 그냥 간단 정리가 되구나. 정이 조금 아니에요. 원이 정도는 진짜 정이 진짜 많게 전형했는 거야. 근데 그런 이런 게 좀 편할 수 있으니까. 맞아. 원이는 저요?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도환이는 도환이 막내 그리고 그게 정석인데. 그리고 이제 현민 형은 문리더. 그리고 서원이 형은 서원이 형 보스. 보스. 태균이 형은 염태그. 염태그. 그 형은 휘병근이 형. 휘병근. 약간 좀 섞었어요 저는. 케이타가 카톡으로 저희 이름 정해놓은 게 우리는 알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말해주세요. 나의 순으로 말해줄게요. 네. 서건이 형, 아 탄이 형은 대장님. 대장님. 그리고 휘 형이 바람. 바람. 휘바람. 아, 센스 있어. 현민이 형이 문리더. 문리더. 오, 뭐야, 또 안 나오네. 그리고 동생 1, 2, 3. 이거 너무 많아. 내가 이거 말한 이유가 케이터 폰으로 알람을 받는데 동생 3한테 카톡이 오고 동생 얘한테 계속 얘가 누구지? 이렇게 봐서 그냥 친동생인 줄 알았는데 근데 갑자기 우리 단톡방이더라고. 저희는 우리상이에요. 저희는 왜 저요? 근데 케이터가 단톡방에다가 동생 1, 2, 3 어디야? 맞아. 나이슨이구나, 나이슨. 그게 저도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싶었는데 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아 모르겠다 1, 2, 3 하고 해놓고 나중에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아직. 형은요? 저는 진짜 심플하게 다들 그냥 본명 석자를 해놨거든요. 와! 와. 적어놨는데 다른 사람들 좀 다르다시피 저는 그 본명 그 자체를 아름답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미워하지 마요. 미워하지 이렇게 한다고? 아, 이렇게 하지 마요. 뭐라 못해. 저는 우선은 다 점을 앞에 붙여놔요.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맨 위에 뜨게 해서 점을 정리해서 이제 점을 넣고 나머지 게 다 활동명 활동명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이제 저희가 하도 원래 본명으로 많이 말하니까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바로 활동명 정해지자마자 휘영, 탄영, 태그, 원 이렇게 바꿨는데 아, 아직도
어려워. 어려워. 돈 있어요. 편하긴 하지. 저는 일단 친한 사람은 성을 안 붙여요. 이름만.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냥 도환이, 현빈이, 성원이, 다 동명이구나. 케이타, 휘병근이, 감사합니다. 태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친한 사람은 이름만 쓰고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은 이제 성 이제 해가지고 세 글자. 마지막 태균은? 저는 휴대폰에 친한 사람한테는 이모티콘 붙이고 안 친한 사람한테는 일단 7명 다 이모티콘이 있어요. 오, 무슨 이모티콘이에요? 현빈이 형은 그 아이폰 이모티콘 중에 남자 이모티콘 중에 이렇게 하는 이모티콘. 아, 멍청한 이름이 있어요? 스토라야겠다. 그리고 도환이는 수달 이모티콘. 수달? 오, 좀 있어. 좀 있어. 지금 태그 수달 이모티콘 제일 좋아하는 거야. 도환이는 악마 이모티콘. 오, 악마. 작은 악마. 아,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도환이가 좋아하는 거. 그렇긴 한데 나 한 번도 못 본 거 같지, 왜? 아, 최근에 바꿨나 봐. 아, 최근에. 케이타 형은 전화번호 없어가지고 그냥 그치 케이타 아니 그냥 케이타? 케이타 휘영은? 휘영은 지금 아 그냥 공룡 공룡 이제 수신이 조금 비가 와서 그런가 지금? 어? 비도 와서 비도 그래 똑같지? 우리를 가상으로 안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가상으로? 한명씩 안 하실까요? 한명씩? 앞으로? 도안이 먼저 어떻게 안 해줘요? 그냥 이렇게 해요 너가 안 해줘 예. 자, 다음. 네. 네. 오, 레코딩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잠깐만요. 스탑. 왜요? 하트가 100만? 어? 진짜요? 100만? 어, 그러네. 100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제가 앉자마자 100만. 저희 이제 100만이면 돌려드리는 게 그쵸, 저희 항상 하는 거죠? 오케이. 하나, 둘, 셋! 이야! Yeah! 좋아요, 다음 오케이, 선수는 뭐예요? 다음! 원이 형만 볼까? 아, 네. 아이고, 그랬죠요! 오, 귀여워. 기타! 기타! 일로 와! 호! 오, 셋! 휘영! 들어봐! 대신 안아드릴게요. 탱! 저 대신 안아드릴게요. 뭐야? 탄! 다 들어! 아! 자, 우리 가족 사진 하나, 둘, 셋! 아, 근데 사진 진짜 빨개다. 그러니까 오빠는 다 들어봐! 와... 되게 이쁘게 나왔다, 우리. 이런 것도 추억이지. 그러냐, 이거 여러분 캡처 하시죠?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올려주세요.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내주세요? 팬카페에 올려주세요. 배경 한 번으로는 하겠다. 요즘 항상 사진 찍잖아요. 저희 7명 다 모여있는 거 좀 되게 이쁜 추억 같은 모습 찍고 막 이름표도 찍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한번 모음집으로 올려드릴게요. 맞아. 우리는 다 같이 여행 가서 한번 사진 찍고 싶어. 아, 맞아. 나중에 다 같이 한번 배낭여행 가보고 싶어. 너무 좋아요. 배낭여행 진짜 유럽 같은 곳 가가지고 내 버킷리스트인데. 아, 저도요. 배낭여행. 여기 그냥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배낭 사가지고 원래 뭐 할 때 계획 세워야 돼서 그냥 바로 아무 생각도 없이 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헤쳐나가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행 꼭 가야지. 다들 간지럼 잘 타나요? 진짜 잘 타요. 저 진짜 잘 타요. 잘 타서 하나도 안 타요. 원이 오늘 하루 종일 간지럼 타겠네. 그게 낫다. 아 방금 그것 때문에 캡처 타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캡처 타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더? 오케이 네 포즈 좀 해볼까요? 세봐 컨셉 좀 볼까? 컨셉을? 오늘 조금 내추럴 오늘 화보 찍는 컨셉 어때요? 화보 찍는 컨셉? 네 화보라고 치기엔 우리가 너무 야 가능하지 가능하지 오케이 하나는 귀엽게 하나는 섹시하게 하나는 마지막 그냥 하트로 이렇게 오케이 처음엔 귀엽게 하나 둘 셋 오 자, 너무 귀여운데? 자, 좀 섹시하게 섹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섹시하게, 오케이? 섹시하게 나 멋있게 다 섹시함을 성원이 형 아니에요 이거? 섹시하게 나 멋있게 하나, 둘, 셋 모르겠어 오! 거의 봤어, 마지막 눈썹 이렇게 딱 마지막이 맞아? 마지막, 이제 하트로 손 하트? 하트?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끝까지. 계속까지. 도안 쏘. 또 갑자기 또 정작 이러는데.
산의 다리 너무 길어. 아니에요. 정말. 예, 네, 그러고. 너무 귀여워서 심장이 아프시다고. 와, 안 어? 되는데 아프면. 다음은 먹방 하잖아. 오, 먹방. 오, 먹방. 와, 말하려고 했어요? 아니? 아, 그래? 먹방 너무 좋아해. 좀 더 열심히 일해줘요, 와이파이 지금. 화이팅! 계속 끊긴다고. 화이팅, 화이팅! 멈춘 건가? 지금 거기 멈췄어요. 여기 멈췄어. 렉 너무 심하다고. 지금 아예 그럼 안 되는 건가? 구간 무한반복 중이야. 그나마 낫네. 설마 구간 무한반복이면 꾹꾹깎아 계속 나오고 있나? 꾹꾹깎아. 아, 됐다. 좀 올라오고. 한번 껐딱 좀 풀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풀린 거. 여기 좀 많이 걸린다고 하시는데 끝인데요. 좀 더 계속 걸리면 한번 저희가 아, 네. 한번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됐다. 성우아 나랑 10초만 사귀자고. 10초만 사귀자. 됐던 거 한번 더 해주세요. 시작. 10. 뭐해? 9. 오늘 비도 오는데 나랑 데이트 갈까? 6. 언제든지 준비돼 있지.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3. 2. 1초 남았다. 태그 애교해달래. 어, 오케이, 애교! 3종 세트로 보여드려요. 애교하자고. 애교하자? 3종 세트 바로 3종 세트. 하나, 둘, 셋! 아! 어! 아! 연속! 사실 아팠어. 뭐야! 내가 보고 싶어서. 아니야, 대리 만족. 팬분들도 당연히 보고 싶어 하시겠죠. 됐다. 렉이 걸려가지고 멈추네, 자꾸. 현빈이 말 무한반복 중이래. 아 그래요? 아 구간이 반복되고 있네. 애교 구간도 반복되고 애교 반복됐으면 좋겠다. 지금 회사 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수 테니까 캡처 타는 게 일단은 아까 마네킹 챌린지죠. 아 지금 다시 여기가 껐다 킬까? 지금 너무 끊긴다고 하시는데? 잠시만요. Bad Wi-Fi. Bad. 지금 다시 키면 아마 화질이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올 거예요. 맞아요. 다 화질 좀 낮추고 해봐야 되긴 하는데 많이 여러분 많이 끊겨요? 많이 끊기면은 다시 키던가 하고 아니면은 화질이 조금 안 좋아질 안 좋아지더라도 조금 그래도 오래 하는 게 낫겠죠? 지금 다시 또 풀린 거 같은데. 지금도 또 괜찮아. 지금 괜찮나? 지금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럼 너 마지막 기회 나 너 한 번 더 렉 걸리면 너 끄었다 다시 낼 거야. 화질 낮출 거야. 잘해라 와이파이. 와이파이 들어. Can you sing Give Me Love? 지금 괜찮다고 하시네요. Give Me Love. Give Me Love. 누구? 사이퍼 전체예요? 쭉? 쭉? 인트로부터 한 번. 심쿵 동안 네. 최고 예 최고 아 댓글이 밀렸구나 아니 왜 감정이 없지? 안무 됐어 괜찮아 빡빡 페이타 머리색 슈팅스타 아 슈팅스타일 이 머리색이 너무 예뻐 이거랑 똑같지? 나중에 저희끼리 마피아 게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마피아 게임. 오, 저 게임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다 같이. 저 게임 좋아하거든요. 게임 해볼까요? 지금 우리는 모르겠어. 우리는 나중에 하자. 나중에 컨텐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최애 패션 아이템이 있다면 있는 사람 소개시켜 줄까요? 최애 패션 아이템. 아니면 이거는 마지막에 꼭 해야 뭔가 패션의 완성. 일단 향수. 오, 향수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일단 액세서리 웬만한 건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항상 말하는 그 반지 목걸이 이게 좀 없어서 아, 저는 달달한 향수 좋아합니다. 아 맞아요. 휘영 향 제가 좀 좋아해요. 기분에 따라 하긴 하는데 요즘 달달한 거 많이 씁니다. 함께 양말. 안 불려주세요. 양말. 아 오케이 좀. 아 귀여워. 햄버거 양말. 깜짝아. 햄버거 양말이에요. 햄버거 양말. 귀여워. 패션의 완성. 패션의 완성은. 패션의 완성은. 맥커터 자신있게 해요 자신있게 형이 맥커터 한게 형이 맥커터 패션 완성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형이 맞춰주셨네요 그래서 형이 항상 그냥 얼굴 믿고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사랑 해가지고 패션 완성 지금 기분 다섯 글자로 해주세요 다섯 글자로 기분? 너무 좋아요 오케이 다음 바로 이거 가야 되거든요. 보고 싶어요. 오케이. 다음 거니? 빨리. 사이퍼 러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빨리 해야지 메커터가 아니야.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오는. 여섯 배 차. 여섯 배 차. 요 빼고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짜장 버퍼를 걸려요. 빨리 메커터 빨리. 보고 싶다 야. 보고 싶다 야. 보고 싶다 야. 어. 얼른 만나요. 어. 얼른 만나요. 택. 대 갈까 야, 말까 아, 갈까 아, 말까 저도 보고 싶 10 저도 보고 싶 10 내 걸렸어 내 걸렸어 어 내 걸렸어요 또 정정 저 이 이름 좋아요 한 오빠 뮤직비디오 마지막 부분에 하늘로 날아가셨는데 어디로 날아갔냐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 거의 준비된 멘트처럼 바로바로 나오네요 심장 폭행 빵 자 우리가 심심할 때 하는 게 있잖아요 봐봐요 우 이거 무대 올라가기 전에 네. 목풀을 해야 돼 목풀해 아 너무 좋아 이런 거 어, 멤버들 나중에 기회는 무슨 머리색 하고 싶은지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올렛 색깔은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오, 저도 빨간색 계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 저는 그레이색이요 그레이색 네. 오, 저는 오. 밝은 밝은 머리 금발이나 피부가 밝아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난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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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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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도 블랙 오, 블랙 좋아요 오케이 현빈이 핑크해줬으면 좋겠대요 어 핑크머리 핑크머리 좋아요 현빈은 핑크 어울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베이비 핑크 같은 느낌 아, 연한 핑크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피부가 너무 하얘가지고 사이퍼가 하고 싶은 광고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혹시 나중에 하고 싶은 광고 있으면 저 화장품 광고요 어 그럼 바로 한번 어? 한번 바로 한번 보여주세요 어 보여주세요 모델인, 모델인 것처럼 한번 오케이 준비하시고 오케이 자 액션 액션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 피부에 양보하세요. 너무 오래된 건가요?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안무를 너무 사랑해요. 안 꿀려 안무를 넣어버렸어. 이거요? 아, 보면 나. 어, 센스 좋은데요. 탄수 게임 하자. 탄수. 일곱 글자. 어떻게 어떻게 돌아? 아니면 일곱 글자 뭐 없나? 일곱 글자. 일곱 글자를 하면 안 되지. 탕수 누구부터 돌아가실래요? 희영부터 이렇게? 7명 이렇게 하냐고 오케이 오케이 시작할게요 탕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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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 오케이 탈락 자 끝? 다음 게임 추천해주세요 다음 게임 추천 다음에 이거 하면 다음에 벌칙 한번 넣어볼게요 한 게임은 한 번뿐입니다 와 근데 우리 일곱 명이 그 뭐야 그거 그거 어 그거 그거 그 짬뽕 짜장 아니면 짜장 이거 아 밸런스 게임 어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한번 모르겠는데 그거 일곱 명이 할 수 있나 아 동아 그러니까 동상이몽인가 이 이구동성 이구동성 게임 이구동성 이구동성 게임 케이크 아이스크림 어, 방금은 올라온 케이크랑 아이스크림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오 뭐야 아이스크림 손 들어봐 거봐 어제 아이스크림 사고 잘했는데 잘 못했네 케이크 아이스크림 사볼게요 다음 아이스크림 벌써 먹었던 거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어? 야 찍먹 부먹 하나 둘 셋 찍먹! 와 이거 찍먹 찍먹이다 찍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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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이거 찍먹 오 찍먹 맞지 사이퍼지 오케이 어 그러면 긴 머리 단발머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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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요? 저는 사이퍼 잠깐만 우리 긴 머리? 잠깐만 아니 여름겨울 여름겨울 여름겨울? 하나 둘 셋 겨울! 겨울은 아, 뭐야? 겨울은 누구야? 겨울은 누구야? 겨울은 뭐야? 아니 겨울 누구예요? 겨울! 아 겨울? 별로 없네? 몸이 어리면서 난 겨울이 좋아 나도 겨울 난 여름 수영장 가고 싶어요 요즘 땀 나는 게 제일 싫어요 나는 팔뚝을 보일 수 있었어 여름 오 씨.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바다인 사람 아 그래서 원희가 아까 운동할 때 등산하자고 어 저 아 원희 산 좋아해? 바다 좋아하는 거 바다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약간 산 가고 싶어 일단 원래 바다 좋아했는데 산도 바뀌었잖아 네 산에 그 맑은 그 숨이 저희가 거기 나왔잖아요 수민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이 너무 그때 진짜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희가 형 이제 산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면 그 나무 때문에 맑은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예스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라! 콜라 사이다 사이다 오
내가 쿠라 네 명이네. 사람들끼리 콜라. 그치. 내가 봤을 때 이건 딱 똑같은 것 같아. 뜨다 아. 어 뜨다 아. 하나 둘 셋. 아. 역시. 왜냐 아지. 무조건 아죠. 얼주가. 근데 사실 나 얼주가. 얼주코. 근데 사실 이 점은 커피 못 먹어요. 코코아. 코코아. 평생 라면 안 먹기. 두 개만 더 해볼까 두 개만. 평생 라면 안 먹기. 평생 탄산만 먹기. 아 탄산 안 먹기. 평생 라면 안 먹기, 탄산 안 먹기? 그럼 라면 탄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탄산! 안 먹는 거 고르는 거지. 어, 안 먹는 거. 안 먹는 거? 안 먹는 거. 라면. 라면. 난 탄산. 라면. 난 탄산. 라면. 전 원래도 탄산 잘 안 먹어. 탄산 필수. 이거야, 이게 로맨스. 탄산 필수. 탄산이 필수죠. 진짜 마지막 질문 한 개 받겠습니다. 마지막 재밌는 거 합시다. 재밌는 거 뭐가 있을까? 좀 흔하지 않은 거. 흔하지 않은. 흔하지 않은 거. 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우유나 시리얼 어? 어느 거 먼저 붓는지. 아, 아 우유, 아, 우유. 아, 근데 이게 또 시리얼에 따라 달라져가지고. 시리얼에 따라 다르다고요? 네. 대략상 똑같아 나는. 나도 똑같아. 그럼 빨리 갈게. 하나 둘 셋. 시리얼! 이거지. 다 시리얼? 시리얼인 것 같은데. 다 시리얼 먼저 넣고. 그치 그게 진리죠. 맞아 시리얼 먼저 아니, 넣고. 아니야? 우유 먼저 넣고. 우유 먼저 넣고? 진짜? 아니 이게 그 콘땡은 이게 눅눅해질 맛이 없어요. 바삭할 때 넣어야 되고. 바로 먹잖아요. 난 눅눅해. 네. 그 아니 근데 이게 그 우유가 남는 그 순수 상태랑 우유랑 떠먹는 그 맛이 있고 그 이제 책땡은 완전히 이제 우유에 우러나게 해서 그 초코우유도 마시고 이것도 먹는 그 약간 그런 철학적인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 거 같아. 나도 나 지금도 모르겠어. 그렇지. 그냥 먹어 나는. 맛있으니까 먹어. 그러니까 항상 시리얼 먼저 붓고 그에 맞춰서 우유 넣은 다음에 우유를 좀 마셨으면 시리얼도 붓고 그리고 우유도 붓고 이제 물렁한 게 맛있는 시리얼과 바삭한 게 맛있는 시리얼이 있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타나 너 연기 정말 잘하잖아. 만약 당신이 드라마에서 연기한다면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저희가 이제 촬영했다고 제가 그 오늘지 아니 말고 네덜란드 온도차에서 의사 의상 입었었는데 아~ 잘 어울리더라고요. 좋지. 한번 의사 형 의사 형 한번 짧게 한번 대사 둘 셋 메스. 오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해미 여기 작트 마음이 너무 아파. 공부 형이 봤을 때 우리 중에서 약간 연기 잘할 것 같은 사람. 연기 잘할 것 같은 사람? 나지. 내가 또 연기 못해. 나는 너 왜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래. 어, 너 왜 그래? 괜찮아요? 나 태그. 아 태그. 태그야. 우연. 태그 연기 잘해. 어. 아. 어. 내가 또. 태그 연기 잘하지. 태그 연기 잘해. 뭐야? 제 월평 때 월평 거리 한 거죠? 어 월평. 아 그것도 나 같이 방을 같이 쓰잖아. 그래가지고. 뭐대가 자, 맥커터. 왜냐면은 내가 연기 연습할 때 도와줘요. 태그가 도와줘. 아. 저도 도와줄게요. 저도 도와줄게요. 저도 도와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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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태그가 나한테 형 제 연기 한번 봐 주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막 와. 아, 맞아요. 근데 태그가 아, 연기 해보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하고 싶어요. 대사 하나. 대사요? 대사 하나 해 주세요. 형 따라해 볼게요. 아, 오케이. 아 먼저 보여달라고? 아, 먼저 보여달라고? 너 원래 하, 그, 하, 네가 하는 거 그냥 아 그래? 뭔데 뭔데? 나 궁금하다. 이거요 빨리 해줘 뭐야 둘만 하면 둘만 해보세요. 근데 이거 너 이거 알아? 제가 그 영화 성대모사? 영화 아니 영화니까 영화 아아아 이내 눈지 아니 아 뭐야? 귀여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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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 스탑. 저희가 이거보다 연기 못하잖아요. 빨리 찍어. 여기서 하나 팀하면은 제가 그때 개인기를 하려고 이걸 연습하고 있어요. 갑자기 태그 오더니 형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해주더라고. 캐릭터 우리도 탄이 형 그 연기 개인기 한 거 알겠잖아. 뭐? 뭐였지? 브라보 아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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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살코 브라보 뭐예요 이게? 나도 몰라 역시 살 펜트하우스 그 드라마에서 아두기 선생님 역할을 형이 한번 연습해봐가지고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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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역시 살코 브라보 네가 사람을 알아? 아니야 네가 사람을 알아? 아냐고 넌 절대 못해. 좋아요 기회 그죠? 대사. 우리 진짜 마지막 질문 이거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엉덩이 한 개 또는 엉덩이 두 개. 이게 진짜 저희끼리도 많은 토론이 있었거든요. 엉덩이는 두 개. 손가락 올릴까요? 하나는 1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다둑이 뭐? 다둑이야? 뭐 다둑인데? 어? 그러네, 사실 그러네. 제가 원래 한개였거든요. 뭐야? 이제 왜 바뀌었어요? 아, 저는 원래 엉덩이가 이제 한 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말하면서 두 개라고 계속 설득을 하다 보니까 저 두 개로 넘어가고 있어요. 두 개지. 쉽게 결혼이 났네요. 어? 안꿀 안무 중에 원이랑 휘 뒤에서 귀엽게 하잖아요. 그거 내가 더 귀엽게 잘했을 멤버. 아, 일단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멤버는 탄영이죠. 오케이, 여기 탄영 오빠! 그렇죠. 11살 탄영 오빠 올라와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예예 하나 둘 셋 넷 예예. 와, 어, 좋은데? 나도 이거 써먹어야겠다. 어, 이거 다음번 한번 기대할게요. 좋은데? 오케이. 좋은데? 오, 오, 아이디어를 좋은데. 연수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떤 거? 제가 맨날 하는 거야? 어. 제가 하는 거 이거. 어. 맞아, 예, 이거. 예, 이거. 휘영은 이거 이렇게. 예. 네. 아, 너 매년 중 연습할 때 했나 보다. 맞아. 아, 연습할 때 마른 걸 시도해 봤지고. 타니 케이크 해달래. 그거. 예, 예. 아, 잘했어. 잘할 것 같아 진짜. 뭐 어떤 버전? 어떤 버전을? 어떤 버전을? 어떤 버전을? 상상을 해. 예예. 아, 귀여워. 이거 관련된 댓글 이제 읽지 말고 다른 거 읽읍시다. 네. 바로 타니언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거 같아요. 바로 타니언 내가 찾는다.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저는 요즘 빈센조라는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저 펜트하우스 정말 재밌습니다. 펜트하우스 드라마 원래 진짜 좋았는데 요즘 보는 게 딱히 없어요. 여러분 추천해 주세요. 펜트하우스 추천해 주세요.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진짜 펜트하우스 무조건 봐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정정. 탄영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방금 그글 읽었는데 탄영이 없었는데. 자꾸 왜 댓글을 썼게요. 아, 왼쪽 눈 감고. 아, 아, 야, 아 역시 19살 탐험가 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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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글. 오시리 가지리 무시. 오시리 가니리니 무시. 가니리니. 그때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뭐? 뭐 아까 라면. 아. 그거 이케맨. 어제 몇 명한테 알려준 이거가 있어요. 이케맨 이케맨. 라면 스케맨 먹고 이케맨 오케이. 오케이. 어, 그리고 태그가 여자라면 사이퍼 멤버 중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은? 물어보셨는데 한번. 땅을 한번 꼽아주세요. 그건 태그가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태그 한번 골라주세요. 자, 자, 마음에 드는 옷. 난 기대 안 하고 있어. 뭐가? 괜찮아. 태그 여자라면 데이트. 아, 한 분씩 저한테 어필해 주실래요? 아, 골라주세요. 오 마이 갓. 태그. 아, 누가 여자야? 아, 잠깐만. 아, 여자. 누가 여자야? 애교 많은 남자. 아, 피어 탈락. 올. 저는 그러면은. 아, 너무 어려운데? 다 너무 각기 매력이 달라가지고. 태연아 천천히 생각해. 아, 맞아. 저는 생각하는 동안에 성원아 윙크 연속으로 몇 번 못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어어어어어어어 그냥 깜빡깜빡 아니야? 아직 필요한 거 아니야? 어, 눈 아프네요. 생각했어요. 누구죠? 누구죠? 저는 한 명마다 너무 한 명이랑 한 명씩 이제 같이 놀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네. 뭔가 중인데 조용히 저희 생방송 보고 있다고. 아, 그러면 저희가 대신에 수업을 해드릴게요. 네. 아, 지금 이게 비 내릴 때만 미쳤나보다. 아, 지금은 다시 오는 건가? 엄청 많이 오네. 비 내리지 샷. 너무 더운데? 이걸 솔직히 보고 싶은데. 어? 큰일 나요. 섹시? 큰일 나요. 어우! 섹시한데? 어우! 저 너무 어머! 오늘 어머! 사실 너무 더워요 지금. 어우! 강력! 어머! 하나 앞으로 없어. 어머! 제 자켓 보이 착용해보실 거. 보이어 거꾸로 읽으면 뭐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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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아, 아까 랩 걸려서 태그 형 누가 골랐는지 안 나왔나 봐요. 다시 한번 말해. 아, 진짜요? 오, 오케이. 그냥 빅미. 여보세요? 나야? 태그 형 원이 골랐어요. 원이네.
비가 내려. 비가 내려. 난 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응. 저희 근데 이러고더라. 진짜, 네, 진짜 의식이 흐름대로 그러기 때문에. 의식이 흐름대로. 아무 말 대잔치예요. 오케이. 원 오빠가 생각하는 가장 잘 먹는 멤버는? 아 이거 배고프다. 저는 휘 형이랑 탄이 형. 아 맞죠? 맞아. 휘 형이랑 탄이 형이 진짜 복스럽게 잘 먹어. 근데 요즘 형 관리하시던데? 맞아요. 먹고 싶어요. 사드릴게요. 먹어요. 오~ 그래도 안 먹어요 이 형은. 탄 삼촌 탄 오빠? 아가 뭐야? 아가 헤이 탄 삼촌 탄 아가 마가 헤이 아라라 아 또 끊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아 진짜?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끊겨? 왜 안 되지? 탄님 머리 한번 털어주세요. 왜 안 되지? 머리 털어주세요. 그 좀 한번 귀엽게 한번 털어주세요 형. 카메라 보면서 귀엽게 털은 게 뭐야? 아끼야. 아, 나 터진 머리까지. 터진 머리카락이 내 주머니에 넣고. 뭐야 뭐야. 이제 안 끊긴다고 하네요.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괜찮나요? 와이파이 눈치 챙겨. 여러분들은 비 올 때 뭐해요? 눈치 챙겨 매. 궁금하네. 눈이 와. 비 오는 날씨 좋아하나요? 비 오는 날에는 딱 방에서 불 켜놓고. 영화 탁 켜놓고 캔들 하나 켜놓고 그치 그치 어. 팝콘 먹으면서 그렇게 뭐지? 그런 feeling. 팝콘은 캐러멜 팝콘. 아 팝콘 어. 캐러멜 팝콘이 짱이죠. 뭔지 아세요? 알죠. 어니언 맛있죠. 팝콘도 아? 저는 어니언 카라멜 반반. 그럼 나랑 가서 반반 시켜먹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근데 전 기본도 좋아요. 어 기본도 나쁘지 않죠. 기본도 짭짤하니 맛있죠. 팝콘은 다 맛있지. 우리 정정이 현 오빠 얼굴이 안 보인다고 잘 나오게 주제 하나가 끝나면 조용해진다. 첫인생과 가장 다른 멤버. 아 첫인생과 다른 멤버. 궁금하다. 가장 다른 멤버? 첫인생과 다른 멤버? 첫인생과 다른 멤버. 나는 저, 오케이. 안녕 지금 거기 가니까 이렇게 타면 저는 탄이 형. 아~ 이유는 뭐죠? 이유가, 아, 그렇게 이유는 그러니까 그거죠.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착 하고 내가 형이다. 내가 형이다. 따라와 이런 느낌이었는데 연습할 때는 잔낭을 제일 많이 쳐요. 그렇게 텐션이 높고 또 좀 그렇단 장난꾸러기. 네. 저는 현빈이 형. 오. 왜요? 현빈이 형 딱 처음 봤을 때 내가 진짜 잘생긴 연습생. 막 이거 왕자님 오셨죠 처음. 막 진짜. 되게 도도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연습할 때 되게 카리스마 있더라고. 현빈이 안경 다시 써달라고. 저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탄이 형. 탄이 형 진짜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때 한창 형이 머리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딱 그림 볼 때 아, 머리도 기르고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제가 맨 처음에 회사 오디션을 볼 때 처음 봤는데 와 이제 그 포스가 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압도당했어. 오와 멋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포장기도 많고 귀여운 옷도 많은 형이어가지고 되게 친근해. 저는 태그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태그가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진짜 카리스마 있고 그러는데 막상 친해지잖아요. 그렇지 됐지. 굉장히 허당해. 제가요? 네. 이거 제가요? 또? 와이파이를 꺼면은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 방 꺼서. 도환이가 깨물아트 할 때까지 숨 참는다. 뒷줄멤버 안 보인다고 줄자 한번 바꿔달라는데 한번 바꿀까요? 그러면? 네네. 아 그리고 이렇게 체인지 체인지. 예, 안녕하세요. 다시 V앱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 어깨 정말 듬직한가? 어, 야 쓰자. 리더 성원 막내 형빈.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저희 둘 빼고 다 한 명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더는 근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성원이가 리더를 하는 거를 볼 것이냐 아니면 현빈이 형이 막내라는 것을 볼 것이냐. 우리 둘 빼고 다섯 명이 골라줘야 되는 거잖아. 어려운데요? 하나 둘 셋. 아 뭐야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워. 그 각자의 장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원이가 리더하면 되게 남자답게 여 형들 합시다 약간 이런 느낌. 야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야 뭐야 뭐야 합시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귀여운 면도 많은데 이게 남자 같은 면도 많아가지고 캐티형이 약간 좀 쉽죠. 야 우리 좋아하긴 했어요. 캐티형은 약간 해볼까? 휘 형은 약간 갑시다 갑시다 겁이 제일 많은 멤버는 누구냐고. 아 도안이 도안이 어디 더 많아요. 막내 둘이서 상당히 좀 많아요. 저희 그때 뭐죠? 둘이 브이라이브 한 거 보시면 어떤 분께서 네. 뒤에 뭐 있다고 나 도안이랑 공포 영화 보고 싶어. 아 난리 나겠는데? 난리 나겠다. 공포 영화는 절대 안 봐요 저. 여기 도환이 어깨 운동 뭐 했냐고. 어깨가 태평양이라고. 아, 오.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 운동 안 하는데. 그거 생각났다. 도환이가 저희 이제 첫 이제 음방 무대 때 대기실에 있는데 도환이 계속 뒤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길래 도환아 너 거기서 뭐야? 하니까 저 여기가 편해요. 너무 귀여워. 도환이 항상 이렇게 혼자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으면 통화 나와 했더니 아 저 여기가 편해. 아 이러면서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다들 머리 완전 귀엽다고 미치겠다. 감사합니다. 되게 내추럴한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맞아. 생... 지금 딱 이게 제 학교 갈 때 모습이에요. 생머리 생머리 덧머 거의 맞아요. 보여드리기 힘들잖아요 저희. 평소에 올리던 사람이 내렸습니다. 각자 인생 영화 말해달라고. 아 저 저랑 도환이 똑같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너의 이름은이요. 맞아요. 저희 너의 이름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 메뉴 추천 한번 해드리고 저희도 이제 슬슬 그럽시다. 네. 네. 저녁을 저희도 먹으러 갈까요? 아니 형, 전 똑같이 송인상과 마무리를. 오늘은 비가 오니까 파전 추천드립니다. 또 혹시? 있나요? 저녁 메뉴 추천? 밥하면 아직. 그만해야겠다. 아, 그런 메뉴 있죠. 어, 언제나 먹어도 배부를 저희의 사랑. 저희는요? 저희는 이제 팬분들의 사랑. 저희 그거 먹고 크잖아요. 그쵸, 아, 당연하죠. 항상 배부르잖아요. 어쩐지 이렇게 크더라고. 저는 어쩐지 어깨가 넓어지더라고. 떡볶이 너무 사랑해. 떡볶이. 제가 못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먹어주시고. 나는 대리로. 바지락 칼국수. 바지칼국수 좋죠? 바지칼국수 좋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둘, 셋! 지금까지 셀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